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. 사고 이후 공장 직원들이 전원 대피했지만 추가 인명 피해나 화재는 없었습니다. 소방 당국은 차단기 교체를 위한 작업 중에 철제가 접지부에 닿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